안녕하세요. 해수어 관련 유튜브 채널인 도리아 놀자를 운영하고 있는 도리잼입니다. 제가 이번에 해양수산부와 함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보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 편은 바로 우리 집의 제주 바다 꾸미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도에 있는 연산호 수조를 만들러 수족관에 왔습니다. 어우, 빨리 만들고 싶어서 오늘 수조도 사고 할 거예요. 아이, 뭐 볼만한 거 없나? 아유, 유튜브나 좀 볼까? 미리 잡아놓은 목표 지점으로 구조물 치해 5차도 시선이 집중된 이곳.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어린 산호에서 제법 아름다움을 뽐내기 시작한 것들까지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거친 수중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산호들 모두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보고 계셨구나. 제가 구매하려고 하는 수조가 바로 요겁니다. 일단 제가 수조관에 지금 들어왔는데 파란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요런 해수 전용 필터를 끼고 촬영을 할 겁니다. 이렇게 끼면 색깔이 훨씬 더 예쁘게 보이죠. 요게 45큐브의 내부 배면 수조라고 해서 이게 45 높이도 45, 그리고 이 뒤에 이렇게 여과 장치가 되어 있는 수조예요. 일체형 수조라서 초보분들이 바로 시작하기에도 좋고 꾸미기도 좋고 바로 요겁니다. 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미모도 보이고. 요런 게 아마 제가 알기로 연산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번 좀 보고 사장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요런 것도 제주도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런 연산호들. 네. 맞나요? 얘네들이 이름이 뭐예요? 요거는 사실 연산호는 아니고 아 경산호입니다. 경산호. 아, 경산호예요? 네, 경산호는 SPS하고 LPS로 나눠지는데 예. 네, 요거는 LPS 종류입니다. 아, LPS. 네. 저는 제주도에는 연산호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요런 경산호들도 그러면 같이 서식을 하는 거예요? 예, 제주 쪽에서는 거품돌산호라고 하는데. 아, 이게 거품돌산호? 예, 외국에서 영명으로 고뇨포라나 아니면 알베오포라라고 하고요. 아, 저 본 것 같기도 해요.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여기에는 고뇨포라와 알베오포라가 같이 들어있는데. 네. 이제 요런 종류들은 알베오포라인데 보시면 요 폴립 개수가. 네. 이제 12개일 때 알베오포라라고 하고요. 아, 요거 위에 요거 요거 요거. 예. 약간 연두빛 나는 거? 꽃 모양에서 예. 이 술 개수가 12개일 때 알베오포라고 24개일 때 고뇨포라로. 아, 약간 두툼한 게 이제 쉽게 보면 알베오포라. 예. 이렇게 이제 가늘고, 얇은 거, 이런 게. 많이 있는 게 아, 고뇨포라죠. 고뇨포라.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를 섞어서 그냥 거품돌 산호라고 부르나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얘네들이나. 아니면 저 뒤에 이렇게 막 흩날리는 저런 것도 제주도에서 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제주도에 이런 종류까지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온도가 보통 수입이 되게 따뜻한 지역에서 많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제주도 바다는 아직 그 정도까지 따뜻하진 않아서 그런 걸까요? 예, 그렇죠. 아, 향후 뭐 수십 년 후에는 네.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네. 이런 종류의 산호들도 조금씩 아, 발견될 수도 있죠. 제주도에서도 이런 화려한 산호를 볼 수 있기도 하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수조를 사서 뭐 제주도에 있는 산호들로만 한번 꾸며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알베오포라나 고뇨포라, 뭐 거품돌 산호라고 하는 것도 좀 사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요건 뭐예요? 이거? 요거는 그린크로미스라고 하는데. 네. 요거는 아직 제주 바다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아, 제주 바다까지는 없고. 네. 그러니까 니모나 이런 것들은 너무 이국적이어서 네. 우리나라 바다를 꾸미기 위해서 이런 크로미스 같은 것들도 한번 넣어보고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구매할 수조를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조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 수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바닥재나 뭐 여과재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같이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와, 야, 이거 니모를 찾아서 나오는 그 물고기 같은데. 와, 이것도 이쁘고. 여기 돌이 있다. 돌이. 안녕 돌이야. 돌이도 있고 까만 니모도 있네. 와, 나비인가 보다. 아, 니모 애기 니모 안녕. 옐로우탱도 있습니다 여기.
얘네들도 제주도 바닷가에 있을 것 같은데? 아, 사장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요게 이제 요거 있으면 다 되는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요렇게 있고, 이게 이제 45큐브. 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요런 것들이 다 어디에 쓰이는지. 일단, 요게. 네. 여기 사용하는 DC 펌프고요. 네. 같은 경우는 출력 조절이 되니까 예, 안에 키우는 생물에 따라서 출력을 맞춰서 아 출력을 조절해서 또 그거에 맞춰서도 네. 할 수 있는 모프터 여기에 이제 이 본수조에 있는 물을 끌어서 계속 돌려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리턴 칸에 리턴 펌프 여기에? 칸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옆에는 요거는 펌프하고 배관하고 연결할 수 있는 실리콘 호스가 들어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출수 배관인데 이렇게 해서 아 이 앞에다가 끼우는 건가 보구나. 네, 여기 끼우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다 모터랑 연결시켜가지고 네. 그리고 여기 장점은 이 방향을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일단 산호들한테 직접 맞으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산호가 없는 쪽에 네. 직수를 맞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이 가운데 칸에 들어가는 양말 필터. 아, 필터. 예. 아, 고개 필터가 들어가고 예. 저 통은 뭐예요? 이 통은 이제 제일 좌측에 들어가는데 네. 여기 여과제 박스예요. 여과제 저기에 있는 저 여과제를 여기다 넣는 건가 보군요. 예, 맞아요. 아 여기에 딱 두 개가 들어가게 네 제작이 되어 있는데 아 이걸 망체로 해서 이 여과제가 네. 용도가 뭐예요? 여과제는 아무래도 요 안에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 주려면 네. 찌꺼기들을 걸러준 분해해주는 여과 박테리아들이 서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서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아 박테리아가 여기 살 수 있게. 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보면은 아 요 바닥재 이 모래. 네. 바닥재는 샌드인데. 예. 라이브 샌드라고 해서 네. 일반 그 건조된 샌드보다 물을 네. 빨리 잡아주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돌이 이제 꾸며야 되니까 네. 돌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네, 요거는 라이브락인데 네. 그 데드락하고 라이브락의 차이점은 데드락은 물 밖으로 아예 꺼내서 보관을 했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던 작은 생물들이나 아니면 미생물들이 다 죽은 상태고 라이브락은 돌이 살아있다는 뜻은 아니고 살아있는 미생물들이나 아니면 작은 생물들이 그 안에 살고 있다고 해서 라이브락이라고 해요. 아,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제가 알지 못하는 미생물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은 세수 녹인 다음에 요거 이제 안 씻어야 되죠, 이 돌은? 씻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얘는 이제 물에 있던 거 바로 꺼내온 그런 포장인 예. 거니까 예. 바로 넣고, 얘도 그냥 바로 넣고, 해수물 넣고. 네. 아, 알겠습니다. 이게 해수수조랑 보면은 민물수조랑 좀 구조가 다른 것 같은데. 네. 이 민물수조랑 해수수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민물수조의 경우에는 여과기 하나만 설치해도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조성이 되는데 해수수조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장비인 스키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다 이제 장착이 돼야 되는데 수조에 그걸 다 넣기에는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별도의 여과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그런 장비들을 별도로 넣고 따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배면 썸프 수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배면인 거죠? 그렇죠. 뒤에 있다고 해서 배면? 네. 네.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 보통 하단 썸프가 있고 하단 썸프는 좀 큰 수조에서 하부에 썸프조를 놓는 방법이고 좀 작은 어항에서는 이런 식으로 배면에 썸프조를 놓고요.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아까 이제 말씀 저랑 나눌 때 스키머가 지금은 좀 없는데 요거가 이제 그 스키머인 거잖아요. 네. 스키머는 이제 나중에 수입되면 다시 이제 말씀 주시기로 했고 요거가 뭐예요? 기능이 거품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네. 요거는 해수에서만 가능한데 토끼를 하게 되면
물에 녹아 있는 단백질들이 네. 이런 찌꺼기 형태로 아예 분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면서 찌꺼기가 여기에 매달리는 건가요? 예. 여기 들어온 게 이게 다 단백질 찌꺼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과 해주기 이전에 먼저 네. 단백질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분리를 해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죠. 조금 더 이제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여과 장치의 하나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이거 없이도 가능해요? 없이 가능한데 네. 어항 안에 사육할 수 있는 생물의 수나 종류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좀 더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있는 게 좋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른 가가지고 요거를 바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테마리온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 샌드를 넣고 라이브 락을 넣고 해수를 넣은 다음에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자염도계랑 이 굴절식 염도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1.016SG 염도는 34ppt 정도를 맞출 거예요. 그럼 먼저 이 전자염도계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 받는 동안에 이렇게 보면 1.016이라고 써있고 한 번 더 누르면 34ppt, 34.2ppt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요 기준을 맞춰서 제가 소금을 풀었어요. 그러면은 요 굴절식 염도계로도 한번 측정을 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굴절식 염도계는 요렇게 생겼고 요 스포이드로 여기다 떨어뜨려서 보면 돼요. 오늘 세팅 1일차입니다. 지금 보시면 물이 약간 좀 뿌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소금이 안 녹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넣고 나서 이제 이런 모래라든가 이 돌에서 나오는 그런 부유물들이 좀 올라오면서 이렇게 뿌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물잡이를 한 2주 정도 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요 박테리아를 넣었어요. 요거 요렇게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같이 넣고 한 2주 정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호 전문가이신 쉘로우리프 수족관 사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사장님께서 자리까지 세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불리는데 구체 산호도 이렇게 수족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 산호가 바로 영문명 컬리플라워